예전에 어느 조촐하고 아담한 여관에 묵은 적이 있었다. 상간벽지라 찾아오는 사람이 적었는데 그래서 조용하고 번잡하지 않은 것이 참 마음에 들었다. 아름다운 뜰과 깨끗한 방, 그리고 배려심 넘치는 직원분들까지. 그곳은 나무랄 데가 하나 없는 훌륭한 여관이었다. 다만 산속에 있어서 밤늦게까지 놀 수 있는 곳이 없었던 탓에 자정 무렵이 되자 여관 안이 적막에 잠겼다. 일찍 잠자리에 든 나는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눈을 뜨게 되었다. 다시 잠을 청해도 자꾸만 뒤척이게 되자 문득 적막한 여관 안을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문을 열자 불 꺼진 어두운 복도가 나타났고 비상구를 가리키는 초록색 불빛만이 고요한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손님을 받는 여관치고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상황이긴 했지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넘겨버렸다. 마치 담력시험을 하듯이 탐험에 나섰는데 눈앞에서 갑자기 누군가 움직인 것 같았다. 그곳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달빛 아래 직원 아저씨가 다른 방 문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설마 도둑질이라도 하려는 건가 싶어 한쪽 구석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더니 아저씨가 문을 열려는 게 아니라 작은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다. 왠지 봐서는 안 되는 걸 본 것 같은 생각에 나는 그림자 깊숙이 몸을 숨기고 가만히 서 있었다. 열쇠를 다 잠근 것인지 아저씨가 내 쪽으로 걸어왔고 그 다음이 내 방 차례였으니 나를 방 안에 가둘 작정인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하니 온몸이 굳어버렸다. 뭔지는 몰라도 확실히 위험해 보여서 나는 절대 발견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숨을 참았다. 하지만 내 옆을 지나치는 순간 그는 너무도 쉽게 날 알아채고 말았다. 그는 몹시 당황한 얼굴로 손목시계를 보더니 내 팔을 잡아 끌며 어디론가 억지로 데려가려 했다. 어쩔 수 없군. 같이 좀 와주시죠.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놀라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곧 다른 직원들이 다가와서 나를 둘러쌌다. 무사히 돌아가고 싶으면 절대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직원들 중 한 명은 손에 토치를 들고 있었고 난 할 수 없이 잠자코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연회장이었다. 여관 안은 모두 불이 꺼져 있었는데 그곳만은 조명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안쪽에는 여관 직원들과 현지 주민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지역 특산물로 요리한 갖가지 음식들이 놓여져 있었다. 언제라도 연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대충 빈자리에 앉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운이 나빴네요. 마음 가라앉히고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곧이어 날 이곳으로 끌고 온 아저씨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 내 옆으로 앉더니 강한 어조로 힘주어 이렇게 말했다. 연애가 시작되면 그저 즐겁게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마 즐거울 겁니다. 도중에 새로운 손님이 오더라도 그 사람을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차라리 아예 보지 마세요. 만에 하나 보게 된다면 눈을 돌릴 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요. 즐거운 분위기를 절대로 깨서는 안 됩니다. 한 해에 단 한 번 반드시 맞아야 하는 상대이니 절대로 무례를 범해선 안 됩니다. 그렇게 이윽고 연애가 시작되었다. 어른들은 나에게 요리를 권하고 맥주도 따라주었지만 도무지 식욕이 돌지가 않아 젓가락으로 깨작거리기만 했다. 모두 겉으로는 즐거워하는 것 같았지만 분명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속으로 왜 괜히 잠이 깨서 이런 일을 겪고 있나 하며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회장 안의 온도가 뚝 떨어진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어두운 복도 저편에서 저벅저벅하고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는데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목소리를 더욱 높여 웃고 떠들기 시작했다. 나 역시 긁어 부스럼을 만들까 두려워서 음식을 열심히 맛있게 먹는 척을 했다. 그때 발소리가 묘하게 바뀌더니 나무로 된 복도에서 다다미가 깔린 연회장으로 무언가가 올라왔다. 그리고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는 내시아의 한쪽 구석에 두 개의 다리가 지나가는 것이 얼핏 보였다. 까맣다. 아니, 그보다 어둡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아무튼 그것은 기이한 존재감이 느껴지는 그런 다리였다. 아주 가늘지만 상당한 무게감이 느껴지던 두 다리. 그것은 가로로 길게 놓은 테이블을 빙 둘러 걸어서 내 대각선 정면 방향에 있는 방석 위에 앉았다. 나는 접시 위에 놓인 요리를 꾸역꾸역 먹으며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눌러 참았다. 그러는 동안 답답하고 차갑던 공기는 이내 사라졌고 무심코 고개를 들자 방금 전까지 어색하게 웃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 이제 끝났어. 옆에 있던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야 굳어버린 몸이 풀렸고 무서운 체험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즐기는 진짜 연애가 시작되었다. 나도 사람들과 어울려서 방금 전까지 무슨 맛인지도 모르던 요리를 맛있게 먹었고 서로 술도 나누었다. 이상한 체험을 공유해서 그런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묘한 연대감 같은 것이 있었다. 방에 걸려있던 자물쇠는 날이 밝기 전에 모두 해소한 것 같았는데 투숙객들 중에 자신이 밤새 갇혀있었다는 걸 알아차린 이는 없었던 것 같다. 어느새 날이 밝았고 방으로 돌아와서 한숨 자고 일어나 보니 해가 중천에 걸려있었다. 방 밖으로 나가보니 그곳은 보통의 평범한 요관으로 돌아와 있었고 나는 내부 규정상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늦게 체크아웃을 했다. 자네는 이제 우리의 동료일세. 그러니 언제라도 다시 찾아오라고. 다들 내가 떠나는 게 아쉬운 건지 진심으로 배웅을 해주었고 간밤의 사건 때문인지 나 역시 뭔가 강한 정이 느껴져서 헤어지는 게 아쉬웠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여관에 갈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고등학생 때 친구 A에게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다. 당시 운동부 소속이었던 A는 숙소에서 부원들과 합숙을 했다고 한다. 어느 날 밤 A와 그 친구들은 밤늦도록 숙소 안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목이 말라 자판기 쪽으로 향했는데 가는 도중 친구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어? 저기 누구야? 그런 그의 말에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숙소 건너편에 있는 건물 창가에 정말로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다. 인근에 다른 학교 학생들이 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애초에 그쪽 건물은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는데 말이다. 아이들은 이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모두가 그곳으로 시선을 돌리자 창가에 있던 사람이 일행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 모습에 왠지 신이 난 A와 친구들은 그의 응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손을 흔들어 주었고 그러자 그 사람이 싱긋하며 웃는 입모양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창가에 있던 사람이 그대로 뛰어내려 버렸다. 처음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작정으로 그곳에 갔던 것이다. 그 충격적인 사건을 여전히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 같았던 A는 이야기를 마치며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통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랑 친구들이란 거잖아. 떨어지기 직전에 씩 웃어 보이던 그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